선회된 직후에 연결안전위원회와 그 해당 담당자조차도 거부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먼저 저희들이 다른 혈안간담회와 같이 우선은 공개로 언론 공개로 좀 진행을 하자. 언론 공개는 좀 곤란하다. 모두 발언 공개도 불가능하다. 불가하다. 그래서 다시 꼭 알았다 그러면 전부 다 비공개로 하겠다. 나중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끝나고 다 끝나고 기자들 브리핑도 하지 마라. 제가 세상에 하다하다 회의 형식 논의를 하는데 언론과의 접촉 자체가 불가하다고 얘기하는 건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원자력 안전위원장이 그러면 그 정당에 그러면 간담회 참석을 안 했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국민의힘 의리바다 지키기 TF에 여기 원자력 안전위원장입니다. 박이부 장관이고요. 여당은 되고 야당은 안 된다라는 거. 새로운 법이 생긴 겁니까? 예전에 사람들은 지구가 네모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과학은 확증 편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이 있는가 본다. 우리 TF팀에서 장관님을 비롯한 여러 수산업계 우리 회장님들을 모시고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5개월에서 7개월 뒤에 대한민국 바다에서 채수를 해서 이러한 방사능 물질이 나온다면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방사능이 유입이 안 됐었을 때 민주당이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모든 정치적인 책임을 민주당이 지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방류 후에 정말로 방사능이 기준치 이상 기준치 이상 나온다면 사실 그건 되돌릴 수 없는 건데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다는 건지 좀. 국민들께서 표로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거짓말한 정당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만약 검출되지 않을 경우 정치적 생명을 걸라는 걸로 해석해도 될까요? 당연히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한테. 그럼 반대로 나올 경우는 국민의힘께서도 정치적 생명을 걸고 책임지. 우리는 나온 게 없잖아요. 좋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책임질게요. 알겠습니다. 제가 책임질게요. 배야지 먹으러 해. 밥은 여기 먹고 밥은 배만 먹고 해오면 해 먹고 난 집에 안 먹어. 이 전복 인보가 치고 망가매. 그래도 난 좋았어. 여기 전복에 수치가 치고 망가매. 거짓말이야. 여기 별 한 개 시켜야겠는데? 어, 시켜야지 형님. 잘 보셨나요? 다양한 시사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왼쪽을 눌러 YTN 도라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